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기에 이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초반에 이제 활성도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니까 가시를 이제 주변 가시를 좀 긴 가시를 좀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지금 이거 두 개는 지금 생물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성 보라성기고 이거는 냉동성기예요. 사실 이제 밑밥용하고 같이 겸해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짱대 낚시를 하면서 밑밥을 뭐 손으로 준다? 손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바늘에 달아서 밑밥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밑밥용으로, 밑에 바늘이 들어간 것은 생미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밑밥용이에요. 밑밥용이 위로 가고 밑격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밑밥용은 이거는 냉동이에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를, 기존에 살아있던 거를 기상에 안 좋아서 급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에 뭐 내용물은 충분히 쓰시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쉽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끼우고, 요즘 이제 원투 하시는 분들은 와이어 목줄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카본사로 목줄을 쓰고 일반 케브라합사 바늘을 쓰는 걸 사실 아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원투 같은 경우는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뭐 빼내는데 강하게 잡아채면 되는데, 이 짱대 같은 경우는 와이어 목줄을 쓰다 보면 강하게 이제 그걸 빼내기 위해서 당기다 보면 장대가 파손이 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목줄이란 건 사실 끊어지기 위한 용도잖아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케블러 쌍바늘이고, 바늘 크기는 몇 호죠? 지금 현재 바늘은 14호 바늘입니다. 14호. 민장대는 14호 정도 쓰면 적당합니까? 보통 이제 성기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도점에 이제 입질이 활성도 있다. 입질이 약으면은 아무래도 좀 적은 바늘을 씁니다. 13호도 쓰고. 이제 보통 13, 14, 15 정도.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성기 위에, 합사 위에 뭘 하나 끼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돌돔이 성게를 쳤을 때 밀리지 말라고, 밀고 올라오지 말라고 이걸 잘랐어야 되는데 바로 보여드리겠어. 이거 그냥 우리 쿠션 고무예요. 쿠션 고무를 끼워서 이 부위에다가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성게가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돌돔이 성게를 밀어서 깰 때 성게가 위로, 밀리지 않도록, 네, 위로 밀리지 않도록, 네,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지금 이제 돌돔 제가 쓰는 거는 민장대 11m입니다. 11m고 제가 이렇게 이제 파이프추를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썼어요. 이걸 조류 속도에 따라서 이제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줄은 10호, 그 다음에 밑에 스프링 쿠션 고무 끼우고 볼에 끼우고 목줄은 8호입니다. 카본 8호, 카본사 8호고 맨 밑에 요즘은 스크류도 대신에 이렇게 원터치 스냅도레를 많이 써요. 이제 속도가 좀 빠르고 편하죠. 얘네 좀 돌려서 끼우는 것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미끼를 끼우면 끝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목줄 길이를 물밑 지형을 아까 더듬으면서 보다 보니까 턱 높이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목줄을 길게 썼어요. 지금 한 50cm 정도, 55cm 정도 되겠네요. 뽕돌은 몇 호를 두 개 다 하신 거죠? 지금 이제 뽕돌은 10호 두 개를 달았습니다. 10호 두 개, 그러니까 20호네요. 그렇죠. 조류가 빠르지 않으면은 20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제 정말 조류가 약한데 내가 그 턱 구멍에 밀어 열라고 집어열라고 생각하면 8호까지, 8호 하나 가지까지 뒀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조류에 밀려서 들어가게, 그렇죠, 그 하려면은, 구멍에 타게 들어가게끔. 근데 20호는 조금 좀 빨리 깔아치는, 예, 깔아치는 역할이죠. 모든 낚시도 저희가 밑밥을 많이 줘요. 밑밥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제 바늘에 달아서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바늘에다가 보통 우리가 수상계를 달 때 하나 두 개 정도 가는데 그냥 한 다섯 여섯 개씩 막 가세요. 달아가지고 위에 거는 이렇게 가위로 조금씩 크랙을 내서 좀 그러게 주면은 제일 좋은 게 자기 체비가 떨어지는 지역에 밑밥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제 밑길을 좀 받아보라고 쪼개서 대신에 이제 조류를 계산해서 조금 상부 위쪽으로 좀 던져야 되겠죠. 그럼